우리가 계속해서 이 저주와 복 시리즈를 지금 14번째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죽은 미랄이 우리 북한 교회와 북한의 성도들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이 북한에 있는 북한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북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죽은 미랄이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이 천사의 다양한 도우미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에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두 분야에서 도와주시는데요. 첫째 분야는 내 개인적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천사들. 그런 천사들을 우리가 보호 천사들이라 또는 수호 천사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서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분 한 분이 이런 보호 천사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은 이제 우리 부모가 이 보호 천사를 혜택을 받으면은 자녀들도 하나같이 혜택 받는다라는 우리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건 성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보호 천사들을 대동하고 혜택을 받았나. 저도 이제 항상 이런 걸 이런 여기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저에게도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누구 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누구 다 하고 성경 구절을 제가 딱 드리면 이것을 외우시면서 묵상하시는 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다윗이다. 성경 구절은 지난주에 제가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보호천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또 다니엘도 또 엘리야도 또 발람,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도, 이렇게 보면 대개분이 어떤 분들에게 이런 보호천사가 있냐면 사역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도우미 천사들을 주세요. 개인적만이 아니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그래요. 이 앗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군대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주님께 간구하시고,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 유다 지방 유다 왕국에서 가장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꼭 보호 천사들 보내 주시는데 이분 때문에 나라가 유대 나라가 보호 천사가 있었어요. 이분 한 분 때 지도자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 한 분을 보내가지고 이 앗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일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도 잠깐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을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홍해도 갈르게 하시고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려나도록 이 바로 왕을 만지신 거예요. 바로 왕이 굴복하도록 한 것이 천사 한 명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는 민수기 20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네. 오늘은 이 천사 한 명이 이 지금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북이 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이 남북 관계에도 분명 많은 천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천사 한 명이 현재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 여러 가지 우리 한반도의 이 정세 이런 모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정치하는 분들 정치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천사가 다 뒤에서 조정을 하고 운행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주님의 허락하에 언젠가는 이제 남북 이제 통일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북을 그동안에 갈라놨잖아요. 갈라놓을 때 남북을 바른 것이 1948년이거든요. 이 남북을 갈라놓을 때 주 대국 둘이 이 미국하고 러시아 나라예요. 이 갈라놓을 때 우리 북쪽을 하나님이 공산 나라로 만들어 놓고 복음이 완전히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북쪽을. 남쪽은 그와 반대로 복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남쪽은 이렇게 그냥 극명하게 다른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실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 북쪽이거든요. 북쪽. 예. 북쪽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북쪽이 저렇게 완전히 공산화 돼버리고 남쪽이 대신 복음 전하는 나라로 되어버렸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의문인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갔냐면요. 1866년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먼저 제일 먼저 받아진 때예요. 1866년에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떨어졌냐면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젊은 선교사예요. 로버트 토마스라는 이 사람이 지금부터 152년 전이 이 사람이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였는데 아주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24세 때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어요. 이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그 부인 캐롤라인이라는 부인과 갔는데 부인이 거기에서 사망하게 됐어요. 1864년에 사망하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나 실망이 돼가지고 부인이 없으니까 런던 그 선교회에서 이분을 선교사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서 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조선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중국 북경에서. 그 사람 이름이 김자평이라고 그래요. 김자평. 그 다음에 몇몇 일행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 젊은이에게 조선 선교사로 갈 것을 마음에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조선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서해안 저쪽에서 중국에서부터 이제 건너와가지고 목선을 타고 여기 기록에 제가 쭉 보니까 예, 목선을 타고서는 4개월 동안 우리나라 이쪽에 와서 그 백령도 우리 저쪽 백령도 조그만 섬 있죠? 그쪽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선교지를 탐방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우리 조선 정부는 서양 사람에 대한 적대감 또 아주 미워하고 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망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그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분이 안에까지 들어오질 못했어요. 내륙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그 섬에 백령도 있다가 약간 4개월 이렇게 탐방했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기록이 있어요. 중국을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런던 선교회에서 보고를 받고는 이분을 다시 선교사로 재임명을 해줬어요. 이분이 이 선교를 하면서 어떤 기록에 보면 마가복음을 한국어로 이렇게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또 중국 성경, 중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올 것을 결심을 하고는 이제 1866년에 지금부터 152년 전이에요. 2월 달에 실은 우리나라에는 8월에 들어왔는데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병인 양요가 있었어요. 1866년 2월 달에 병인 박해 그러죠. 병인 박해. 이 유명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이것은 뭐냐면 이 가톨릭 교인들을 이 합정동에 지금 절두산이라고 그러죠. 가톨릭 교인들을 목을 베어갖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약간 8천 명의 가톨릭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1866년 2월 달에 일어났는데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이 젊은 분이 이 소리를 다 듣고 겁을 내지 않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국에 들어가겠다. 조선으로. 그때 마침 군함이 큰 상선이 제너럴 셜먼이라는 제너럴 셜먼 배 이름이 오션 라이너 네임 오브 더 오션 라이너 배 이름이 상선 그 배가 이제 평양에 있는 대동강을 따라서 강을 우리 한강처럼 대동강을 따라 쭉 들어가면 평양에 나오거든요.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 8월 달이에요. 1866년에. 그럴 때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들어온 이 배를 조선 군인들이 폭파시켜 버렸어요. 이 배를 다 파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파손되니까 이 서양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물로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목베임을 당한 사람이 대부분 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에 같이 잡혀가지고 이제는 곧 목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순간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때 이 토마스 이 선교사를 이 목을 베려고 이제 하던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박춘권 이분에게 토마스가 한국어 성경을 이렇게 주고 마가복음을 그리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이제 서투른 한국말 섞어서 아마 전한 모양이에요. 예.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자기 조카에게 넘겨줬어요. 이 성경을 자기 조카에게 넘겨줬는데 조카가 기독교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조카가 중국 선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로스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경이 로스 한국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분 이 로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한글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이 조카가 했어요. 그와 같이 또 이 박춘권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는 평양의 안주교회라는 교회의 영수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돼. 영수는 우리 같으면 지금의 안수집사 또는 장로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는 전도자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참수하기 전에 우리 이 사람이 참수당하기 전에 옆에 다른 그 조선족 군인들도 옆에 있었는데 참수하기 전에 이 토마스가 자기 참수하는 사람에게는 그 한국 성경 이렇게 주고 그 옆에서 같이 돌보는 조선 군인들에게 중국 성경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중국 성경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중에 한 12살 먹은 어린 소년에게 중국 성경을 준 거예요. 그 이름이 최치랑이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최치랑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 최치랑이라는 소년에게 12살 먹은 소년에게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줬는데 이 소년이 평양의 관리 평양성 정부 공무원이 그 사람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영식 이 사람에게 이것을 다시 이 소년이 그 어른에게 줬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종이가 좀 귀하니까 이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벽에다가. 자기 집에 벽에다가 중국어 성경을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자기가 싫든 안 좋든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자기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누가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널다리 교회래요. 널다리 교회라고. 그런데 그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장대현 교회가 나중에 이제 그 자리가 이제 평양신학교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성령이 1907년에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이 있죠.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밑에 깔려있는 주님이 영국 사람 로버트 젊은 청년을 그 로버트가 1866년 8월에
이제 순교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정돈되어서 알게 됐냐면, 미국에 선교사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유명한 선교사예요. 사무엘 머핏이라고 우리말로는 마펫 이렇게 했는데요. 사무엘 머핏, M-A-F-F-E-T-T, M-A-F-F-E-T-T. 미국의 그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분인데, 시카고의 그 맥코믹 진학교, 지금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통합측과 연계되는 신학교인데, 거기 졸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1890년에 1월에 조선에 도착했어요. 1890년에. 그럼 이제 참고로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 도착한 분이 1885년이에요. 1885년에 토마스는 왔다가 순교당했고, 1885년에 장로교 선교사 누구예요? 언더우드. 똑같이. 그래서 이분이 세문안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이제 감리교 선교사도 같은 배 타고 같이 왔어요. 1885년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그러죠. 같이 있는데 누가 발을 먼저 내렸다 그래서 뭐 장로교가 먼저다 감리교가 먼저다 서로 이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같이 내렸는데 이분은 정동교회를 세웠어요. 예. 다 이런 1880몇 년에 5년에 그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미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사람 때, 그 후에 이제 이분들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온 분이 마펫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언제? 1890년에. 근데 이 사람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요, 평양 쪽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 도착해가지고 주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올라가가지고 이 북한 쪽 복음화에 공헌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이분이 이 박영식이라는 아까 그 집에 도배한 사람 있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소문 듣고. 예. 그래갖고는 벽지를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분들이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모펫 선교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받은 사람들도 있고 벽지 주인도 지금 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마펫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평양 중심으로 특히 이제 아까 널다리 교회를 개척한 박영식, 그것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이제 되는 일에 이 모펫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그래서 이 모펫이 1903년에 최초로 평양 신학교를, 장로교 신학교를, 첫 신학교가 1903년에 평양에 신학교를 만들고, 이것이 1924년까지 이 사람이 교장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신학교의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을 목회자들 훈련시키는 일에. 그래서 이제 학생이 한 8명 정도 공부했는데 처음에 1907년에 졸업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목사님들,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목사님들이 저희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의 새벽기도를 만든 분이죠.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목사님들인데, 뭐 방기창 목사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 토마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들을, 이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토마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문서화된 거예요. 이 모펫 목사님은 특히 교육에 관계가 관심이 많으셔서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양의 삼숭이라고 그래요. 숭자가 들어가는 삼숭을 만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숭실전문학교를 이분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숭실중학교 또 이분이 만들었고, 또 우리 교회도 여기 출신이 있지만 숭의여학교, 이 다 마펫의 후예들을, 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마펫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평양이 아주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1907년에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 알다시피 1900년, 그 1900년부터 1907년 사이에 미국과 남미와 영국 또 이 선교지에 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1903년에는 함경도 그 당시 원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일 먼저 떨어진 게 함경남도 원산에. 그래서 그 불이 이어져 가지고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북한 그 당시에 이쪽 북쪽이 교회 성장이 엄청나게 빨라져 가지고요,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또 일본에 있는 이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다른 아시아 지역의 그 성령의 그 운동 또 교회의 그 발전 그 속도가 이 평양을 따라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을 동쪽 끝에 있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신기하게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소련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갈라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년에? 1948년에 갈라놓고는 김일성이 이 스탈린에게 가가지고 공산주의를 배워왔죠. 이제 북쪽 절반을 공산당 국가로 만든 거예요. 이 남쪽 절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온 이승만이 자본주의 나라로 만들고, 그래서 이 미국과 이 소련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약 70년 전에. 그래가지고는 이 북쪽 분들이 공산당이 뭡니까? 무신론주의, 하나님이 없다,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사상이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여기 장대현 교회도 다 불태워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투옥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러면서 있다가 3년 후에 1950년에 한국 전쟁을 소련에 도와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1950년에 그래서 이제 미국과 UN의 16개 나라가 이 공산 이 군대와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이 이게 우리나라가 3년 가까이 남북 전쟁이에요. 3년 가까이 남북 전쟁 했는데 중국이 또 이제 개입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약간 어떤 분들은 100만 또는 150만 그래요. 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는 1차 탈북 사건이, 그래서 우리 지금 실향민들 그러잖아요. 예, 이 한 150만 명의 주로 기독교인들이 예,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피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남쪽에 영성 운동을 시작한 주체적인 역할을 이분들이 한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영락교회도 만들고 충영교회도 만들고 우리나라의 대형 장로교들 다, 그래서 그분들의 제자들이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로교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이 평양, 다시 말하면 동양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불길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주님의 어떤 때가 돼서 이 동양의 예루살렘 있는 이 북쪽을 완전히 무신론주의 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로 갈라놓고 70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까지.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그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토마스 선교사와 다 연결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김일성이 자기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 동상을,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곳에 교회 자리 자리마다 다 무너뜨리고는 자기 동상을 세워놓은 것이,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 동상이 3만 8천 개가 3만 8천 개의 김일성 동상이 지금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교회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요분들이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과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을 발견이 돼요. 이스라엘도 조그마한 나라예요. 남북이 갈라졌던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그러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주후 70년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주후 70년에 다섯 가지의 저주를 내렸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중에 첫째가 뭐죠? 성전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 나라를 잃게 되는 것. 또 디아스포라로 만드는 것. 또 영의 눈이 감겨서 예수님 보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로 만들어놔서 온갖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서 받게끔 한 이 다섯 가지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저주를 받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한 알의 밀이 민족적으로 죽은 거예요. 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이 이런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쯤 되면은 요 다섯 가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죽었던 다섯 가지 유대인들의 이 저주가 다시 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 나라가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 곧 이제 재건이 되고 있어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이. 영의 눈이 감겼던 이분들이 눈을 뜨는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유대주의가 이제는 거의 없어지기 시작한 종교 다원주의로 되면서 그러면서 이 죽었던 저주받았던 다섯 가지의 그 아픔이 이제는 복으로 변해드는 회복되는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 이방인의 하나님의 예정된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고생을 근 2000년을 고생을 했어요. 우리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자, 요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전에 다시 말하면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에 우리 민족을 이방인들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받은 민족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쭉 이 사명을 해왔고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유대인과 비슷한 사명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요 똑같이 지금 이 다섯 가지의 죽는 경험을 우리 민족에게 지금 하셨어요. 뭐냐? 교회를 파괴하는 거. 이 북조선을 보면요. 이 파괴하는 일하고. 나라를 잃게 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지금 잃고는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디아스포라가 생긴 건 뭡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계속해서 디아스포라가 나오는 그 안에서 사람들 뛰쳐나옵니다. 눈이 감긴 거예요. 북한도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티세메티즘처럼 안티 기독교 그룹이 그 안에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도 우리 북조선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0년 동안 이 북한의 이 정권이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서 세워놨지만 이런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민족을 저주를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70년 동안 그 또 남은 자들로 숨겨져 있어요. 북한에도. 그런데 그 전체 나라를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왜냐? 그 나라는 지금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김일성 동상만 3만 8천 개가 있어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할 만하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요. 우리 모세가 신명기 28장에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은 어떤 저주가 내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저주를 그대로 받았어요. 똑같이 우리 북조선도 이 저주를 그대로 받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한 10가지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요. 10가지 저주를. 그래서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성읍과 다시 말하면 성읍이란 건 마을의 도시 들과 광주리 창고 양떼들 이런 게 다 저주를 받았어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리고는 두 번째는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저주를 받는다. 19절에.
세 번째는 내 손이 가는 데마다 모든 일에 저주가 있다는 것. 20절에 내 손이 가는 데마다 저주가 있다. 20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염병이 있고 폐병이 있고 열병이 있고 종기, 괴혈병 보면은 21절에서 22절 또는 27절 우리 북한에도 지금 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비가 아무리 와도 농사를 짓질 못해요. 이 땅이 재와 티끌로 바뀌어져가지고 23절에서 24절에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대적이 왔다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저주에 25절에 일곱 번째는 사람들이 시체가 많아가지고 잘 먹질 못해가지고 완전히 굶어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땅의 짐승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도 300만 명이 이런 죽음을 당했어요. 요 근래 26절에 여덟 번째는 이 아들들과 딸들이 사로잡혀서 다른 백성에게 팔린다 그랬어요. 32절과 41절과 68절에 32절 41절 68절에 지금 우리 북조선 사람들이 이걸 지금 당하고 중국에만 지금요 약 한 20만 명의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들을 공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도자 하나의 잘못 때문에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큰 나라의 지금 노동자들, 북한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련에도 벌목을 하는 우리 북한 노동자들 있어요. 꽤 많아요. 소련 나라에도 시베리아 쪽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미화 100불을 받으면 100불 더 받죠. 한 200불 정도 받으면 자기는 한 20불밖에 못 받아요. 전부 다 공산당에다 줘야 돼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벌목하면서 그 시베리아의 그 추운 데서 얼어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는요. 모든 민족 가운데 놀림거리와 속담, 웃음거리가 된다. 37절입니다. 그리고는 열 번째, 이제 44절에는 머리가 되지 못하고 항상 꼬리가 되는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보면은 경제도 제일 꼬리고 전 세계에서 핍박을 하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라로도 세계에서 그건 꼬리가 아니고 머리예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데 제일 나쁜 나라가 한번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1등이 북한이에요.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 이 중동 나라들이 나머지 다예요. 근데 이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선교도 제일 많이 하지만 이 선교에 반대되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저 북쪽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이 민족을 북쪽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는 남쪽을 딱 보면요 10대 복을 줬어요. 우리 남쪽은 또 북쪽은 10대 저주를 주고 남쪽은 10대 복을 줬어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선교 대국이 되려면은 10대 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첫째,
교회가 많아야 된다. 둘째, 교인이 많아야 된다. 이거 다 받았어요. 셋째, 복음주의 교회와 교인이 돼야 된다. 복음주의 신학이 많아야 되는. 네 번째, 신학교도 마찬가지. 복음주의 신학교와 신학교가 많아야 된다. 다섯 번째, 선교 마인드를 가진 교인과 교회가 또 많아야 되는. 선교 마인드.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십일조를 해야 되는 분이 많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회가 다 십일조래요. 교인들이. 일곱 번째, 선교 헌금을 또 많이 내야 된다.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들이. 여덟 번째,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홉 번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자여야 된다. 선교대국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열 번째로 부자예요. 이제 어떤 그 미국이나 유럽의 이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한 20년 내에는 한국이 한 두 번째, 세 번째 부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들에게 준 특별한 숨겨놓은 IT 기술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지금 꺼내놓질 않는데 그 기술이 나중에 이제 상용화되면은 전 세계 돈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그런 그 기사들을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이게 뒤집으면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제가 직접 읽었어요. 그렇게 돼야 되죠. 예?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이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그렇지만 이 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나라가 부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열 번째가 뭐였죠? 열 번째는 경제였지만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뭐예요? 핍박이 없어야 된다. 기독교에 대한.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교 대국으로 되는 복을 이미 열 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쪽 북쪽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열 가지 저주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쪽 남쪽은 열 가지 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70년 이 갈라놓은 이 일의 지금 열매가 이렇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뭐 별난 이야기로 다 하겠지만 우리가 성서를 믿는 사람들은 성서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는요, 분명하게 성서적으로 역사를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다섯 가지로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 일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방 사람들이 살아나게 한 것처럼 이제 다 어느 정도 살아났으니까 다시 다섯 가지 죽은 것이 이제는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이 방식이 똑같이 이 북쪽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는 그동안에 이 남쪽이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남쪽이 살아나면서 열 가지 복을 받는 그러한 남쪽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 남쪽 이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 많이 했어요. 과거 한 40년 동안 남쪽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일들을 주님이 우리 남쪽을 통해서 해오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방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거의 다 살아나는 일을 너희들이 잘 하고 있구나. 이제 거의 끝났구나. 예?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이 북쪽을 이제는 회복을 시켜줘야 돼. 북쪽이 받은 그 열 가지의 뭐에 저주를 이제는 복으로 바꿔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성서에서는 7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예요. 1948년에 갈라졌는데, 남북이. 거기서 70을 더하면은 금년에, 2018년에. 놀랍게도 2018년에 지금 남북 통일이 구체적으로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때. 근데 남북 통일이 이제 이야기는 시작되지만 언제 통일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1950년에 일어났어요. 남북 전쟁이. 거기다가 70을 더해보니까 2020년이 돼요. 그러면 2020년에 혹시 통일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이제 한 가지 더요. 남북전쟁이 끝난 게 1953년이에요. 남북전쟁이 끝난 게 종전이 된 게요. 그게 전쟁이 아니게 휴전이에요. 휴전. 그래서 지금 종전 이야기하잖아요. 휴전된 게 1953년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70년을 한번 더해보니까 2023년이에요. 많은 그 예언가들이 우리나라 말고 이제 그 여러분들 가끔 웹에 들어가서 나오지만 많은 이 내가 이제 이번에도 미국에 가고 캐나다에 가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이런 거 전문하는 예언가들이 이야기들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2023년이 예수님의 공중 나팔 소리 들리는 해가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믿지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나도 잘 모르니까요. 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민족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북전쟁이 휴전이 된 거기에서 70을 더해보면 2023년에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한반도에 2023년쯤 되면 무슨 획기적인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한번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그냥 짐작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이 되려면은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남쪽 크리스천으로서 뭘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복 받도록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일이 가능할까? 이게 남북이 지금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아까 우리가 저 아수르의 그 군대를 죽였던 그 사건을 보면 분명히 우리 한반도에 우리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종이 많아요.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 이 한반도에 아주 왕초 천사 한 분을 딱 여기다 배치시켰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예. 그 천사가 지금 우리나라 남북회담 트럼프와 김아무개 회담, 트럼프와 문 대통령 회담, 남북의 모든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뭐 여당과 야당 서로 싸움하고 천사가 딱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딱 들여다보고 씩씩 웃으시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TV를 봐도 뉴스 이제 안 봐요. 그거 봐야 뭐가 재밌습니까? 잠깐 어떻게 돌아가나 큰 덩어리만 알아보고 난 자세하게 안 봐요. 우리 교인들 이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큰 그림을 지금 향해서 가는데 지금 틈 구석구석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사용받고 있는 거지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게 뭐 이러냐 저러냐 이러면 안 돼. 큰 그림 속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뭘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걸 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남북이 통일이 되려면 나중에 이제 분명히 이 왕초라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천사가 북한 그거 지금 무너뜨리려면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요. 이 군대 장관 한 천사가 여리고성 그냥 쉽게 무너뜨렸어요. 이 천사가 아까 봤죠? 출애굽하는 애굽 군대 그냥 한번 그냥 손봤어요. 18만 5천 명의 군인 하루아침에 다 그냥 즉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믿으세요? 이건 믿으세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북조선이 지금 뭐 장사포 뭐 어떻고 뭐 탱크 뭐 어떻고 지금 뭐 핵무기 어떻고 웃기지 말라죠. 천사 하나가 가서 잠깐 날개만 한번 탁 치면 끝나요. 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 지금 이걸 가지고 서로 뭐 핵무기 저쪽 거다 일을 하기 위한 자리매김을 위한 남북 통일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냥 지금 사용받고 있는 것뿐이죠. 예? 때가 되면 이 공산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이제 오리지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기다리기만 돼.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린 이방인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데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 한반도 안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100% 우리가 거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가는 방향에 여기에 매달려서 따라오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복받은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민족인 저 북조선의 저 고생한 분들, 그러니까 지금 과거 70년 동안에 이거 좀 꼭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70년 동안에 누가 가장 고생을 했어요? 수고한 사람. 우리 남쪽에 있는 선교사들이에요?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에요. 뭐 선교사들 고생합니다. 예, 고생이 심하죠. 타문화권에서 일하니까. 그렇지만 누가 진짜 고생했어요? 누가? 그냥 북한에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거기 적어놓으세요. 북한에 있는 구루터기들이. 또 북한에 있는 남은 자들이. 요 사람들은 이미 수십만 명이 죽었고 투옥됐고 지금도 투옥 상태가 있는 게 보통 한 2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의 고생은 말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낙원에 올라가면 엄청난 높은 위치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남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에 동참케 한 거예요. 이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차가니까 주님이 이제는 남북을 이제는 하나로 만드는 일을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다섯 가지가 정리되는 식으로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할까. 이 말은 뭐냐면, 아하, 이제 이방인의 추가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돼야 되는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가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남북이 지금 이게 통일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있는 그루터기들의 후손들, 남은 자들의 후손들이 거기도 좀 있지만 일부를 끄집어내서 중국으로 보냈다가 우리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후손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 수고했다. 위로라는 말보다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우리 본향이 아니다. 우리는 저 고향으로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 말씀을 다 배워서 당신들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 구루터기들, 지금 하늘밖에 쳐다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집어넣어주고 격려시켜주는 일을 당신들이 해라. 우리가 당신들 요 부분은 성서적으로 조금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게. 우리가 직접 못한다.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다 지금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남북 문제가 통일 이야기 나오고 이런 것이 왜 이러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면은 이 세대를 내가 똑바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 나중에 셀 모임 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서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어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과거 2000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의 민족으로 쓰시려고 남북을 갈라놓으시고 북쪽으로 하여금 이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죽었던 것처럼 평양을 죽이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남쪽으로 내려보내시고 여기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남북을 이제는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고 이 모든 이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지하며 영적으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소화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